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뭐 경기 회복 국면 또 민감주들 본다면 두산 중공업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.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장 초반에는 원래 진단 키트였는데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 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. 또 페이크 일부 SNS에 또 윤석열 후보가 원전에 대한 얘기를 올리게 되면서도 원전 테마가 좀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. 네.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탈원전 얘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윤 후보가 조금 높다 보니까 윤 후보의 어떤 공약이 상당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네,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어쨌든 대선 테마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선 후보의 공약뿐만 아니라 저는 원전주의 분위기가 저는 2020년 7월 달에 이미 바뀌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2020년 7월 달에 이미 바뀐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달에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한전기술하고 두산 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. 그때부터 차트가 반전이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탄력적인 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요 구간입니다. 지금 표시하는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.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보게 되면 네. 잠시만요. 제가 갑자기 차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구간이 그 주가에 어떤 반전이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원자력 협정뿐만 아니라 뭐 체코원, 유럽 원전, 그리고 사우디,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대선 공약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쪽 원전 모멘텀이 아닌 또 이제 국내 쪽의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에너토크라든지 보성파워테크 같이 이제 국내 쪽 제한이 됐다라기보다는 국내 좀 테마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 어쨌든 뭐 울진의 신한울 3, 4호기를 뭐 공사 재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전 관련된 부품 회사들, 원자재 관련 회사들이 뭐 상당히 기분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그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겠지만 네네. 사실 그 과도기에서 원전은 또 필수 불가결할 네네.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또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네네.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두산중공업 앞으로도 그 모멘텀은 좀 쭉 봐야 되겠군요. 네,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대감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수주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매출 기대감, 그러니까 기대감에서 숫자로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수주가 확정된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. 아직까지 기대감이라 봐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 한번 그 이데일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아마 3월 달 대선 이후에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권이 바꿔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 이 부분이 완전히 완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후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중동 쪽으로 가보게 되면 사우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미국 쪽에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뭐 쇼트리스트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수주가 될 것인가 등 수주 경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전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빠르면 올해 상반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이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. 그렇게 본다라면 두산 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